안녕하세요. 현대참선의 노천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은 수련을 들어가는 날인데,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늘 저에게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고 나는데, 우리 문 중에는, 뭐, 문 중이라면 딱딱한 표현이고, 우리 수련원에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가슴속에 사랑을 얘기하고, 또 따뜻한 조화로움, 이런 걸 많이 설파하다 보니까, 살아다 보니까, 그분들의 종교관하고 잘 맞나 봐요. 저희 선원엔 불자님들도 많지만 기독교인도 훨씬 많다라는 것. 근데 그분도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죄사함이란 진정한 죄사함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쭙는 거 보니까 그분도 기독교인인가 봐요. 그런데 제가 수련을 마치면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때마침 수련을 마치고 나왔길래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완전함인데 의식 구조 자체가 사람은 몸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의식 구조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그걸 믿어버리고 세뇌하는 세뇌된 그런 경향이 아주 지배적이고 강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함이고 완전함으로 존립하는 그 어떤 무엇인데 기독교 표현으로 하자면 스스로 그러한 창의적인 그 어떤 무엇인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게 불완전하다라고 믿어버립니다, 스스로.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나죠? 거짓된 나, 가짐에 집착하는 나, 그리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욕망에 갇혀버린 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제3이라고 그분이 물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원래는 죄를 사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는 죄를 사할 것이 없다라는 표현은 제가 한 표현은 완전한 의식 체계에서 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의식 구조에서는 제3과 업과 습이 존재한다는 거죠. 저는 업도 사주도 팔자도 없다라는 철학가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게 그 사람의 생명의 순환의 힘인 역동적이고 순환적인 그 자연의 정직성과 통하는 그 기파만 존재하는 거지 기운의 파동만 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갇히고 습이 있어도 그 안에 갇힙니다. 물론 업습도 나중에 한 코너에서 다시 설명이 추가 설명이 있겠지만 지금 키워드는 죄사함이니까 진짜 죄사함은 새롭게 거듭나 버리면 됩니다. 즉, 갇혀 있는 죄사함에서 불완전한 의식 구조입니다. 완전한 의식 구조인 거듭나는 의식 구조로 바꾸어만 주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원래 죄사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 이게 도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 그것과 함께 같이 되는 것. 제사함이 없다는 걸 의식 속에 집어넣어 주는 것, 그리고 제사함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받아주고 수용해 주는 것, 이것이 거듭난다는 전제 조건이죠.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면, 진짜 제사함은 정신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신을 온전하게 부활하는 법을 모르다 보니까 원죄가 있고 죄의식에 물드는 거예요. 죄의식은 없습니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대한 착각이자 환상입니다. 그리고 원죄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원죄는 없습니다. 정신을 부활하면 죄도 없고 업도 없고 습도 없는 겁니다. 정신 안에 갇혀버리니까 원죄가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정리하십시오.